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예수쟁이라 그렇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하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야 토속적인 종교로 유교나 불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가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야수교 그리고 예수쟁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도 전파되지만 의술이 펼쳐지고 학교를 세워서 조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으므로 오늘날에 와가지고 기독교인을 예수쟁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로 불려져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처음으로 칭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저들이 어떠한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은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투옥되고 박해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흩어지는 자들은 정처 없이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경건한 사람들, 저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의 지역이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사수하다 유대 지역에서 쫓겨난 신앙적 난민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 이들은 뭔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급급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데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환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그 교회는 썩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썩어가는 그러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축복품으로만 마음을 쓰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그것은 보다 더 정금되는 신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만 고난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백석 교회가 30년을 지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3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 이게 마치 임신하는 일과 같고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백석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고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일에 이 환난과 핍박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 30주년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이 백석교회가 앞으로도 40년, 50년 주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실험하면서 보다 더 훌륭한 교회, 보다 더 밝게 빛나는 전과 같은 복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바르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미사력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전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여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그는 참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 동력은 그 교회의 지하실에서 겨울에도 얼음을 녹일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놀라운 설교가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많은 생명을 권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흥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백석교회도 30년을 지나왔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백석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복스러운 교회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로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예요. 유대 땅에서 박해를 받아 마치 보드피플처럼 된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섬으로 가게 되는데 저들이 이미 구브로와 구레네 섬을 지나오면서 그곳의 사람들을 전도했고
저들이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가 누굴까? 하는 데 생각을 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런데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로자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본래 요셉이지만 그는 레위지파에 속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부모들이 구브로에 살았기 때문에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산시라고 할 수 있는 다락방 주인 마리아의 친척이었는데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에게 삼촌이나 뭐 당숙종 되었겠죠. 바나바는 일찍이 오순절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에게 구브로에도 재산이 있었고 유대 땅에도 재산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음으로 모든 성도의 헌신의 본이 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유익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한 히브리파 유대인을 구제하는 일에 바나바의 그 헌금이 유익하게 쓰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요셉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어요.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권위자라는 말이죠. 안디옥의 교인들은 이미 바나바를 잘 알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특색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한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끌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이해가 필요하죠. 참으로 목회자가 성도를 알고 성도가 목회자를 아는 이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주님의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양도 목자를 잘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관계가 참으로 바르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참으로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성품의 바탕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다혈질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중형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게 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천차만별인데 성품의 다양함 중에도 어느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심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양심을 가집니다. 이들은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양심으로서의 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나바는 본래적으로 성격이 베드로와 같이 성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의 생각은 침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착하다고 칭함은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착할 선자가 양양자에다가 풀초자에다가 입구자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양 같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꿀을 먹고 내어놓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그건 참으로 선하지 않은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제대로 세상의 소금이기를 바라시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잘하는 대로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그리스도인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함으로 뭐 은사도 충만했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로 에르고 일,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바나바에게는 그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말씀대로 제사한 아벨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뭐 멀쩡한 그러한 날에 방주를 예비케 하니까 예하고 다 행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 우리가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 뭐 이런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대조하며 거기에서 이 훌륭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샘족 유대인에 속한 이러한 사람이고 라합은 이방 여자이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고 라합은 형편없이 처량한 이 기생이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믿음 안에서 나타내는 행위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바로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맨날 막 전전하거리고 막 감정이나 사고 뭐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은혜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사람들을 주와 함께 머물도록 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바나바는 이미 성령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 말과 행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 그러나 말이 없어도 위로와 본면이 되는 인품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바나바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건면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는 바나바는 사람을 이끌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변화된 사울이 필요했어요. 바나바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처럼 물론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곳이 다소였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태어나게 돼요. 사울은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합니다. 사울은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힌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을 선 것이죠. 사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증인으로 그렇게 선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정말 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핍박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사울은 구약성에 능통한 사람으로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쓰시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사도들이 만나줍니까? 아, 이게 또 거짓말인가 해가지고 만나주지를 않지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이 이제 물론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러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이 사울에게 냉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고향 길리아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 묻혀 살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있는 바나바는 사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울을 데리러 길리기아 다소까지 직접 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사울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웠음이 분명해. 이처럼 성교사로 나갈 때까지도 바나바 사울이니까 말이야. 그런 사울이 훗날의 세계의 중심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13번이나 기록하게 되는 훌륭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인재 혹은 일꾼을 알아보는 그러한 바나바였어요. 저들을 세워줄 줄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목회자예요. 일꾼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목회자 좋아야 되지만 그 교회의 일꾼들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가 BC 바나바예요. BC는 봉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봉천동에 제가 사니까. 네. 어쨌든 이 바나바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백석교회 설립 30주년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30년 목회의 주옥 같은 설교집이 출간되는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서울 강선회 목회자들이 단합대회를 가졌어요. 마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목회자 부부들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 단합대회 소감을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목회 10년 된 목사님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 11년 차입니다. 의미라겠죠? 그런데 우리 이승남 목사님은 목회 30년 목회 30년을 바나바와 같이 감당해 오셨어요. 참으로 오늘날과 같이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에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직 받는 분들은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의 신앙의 눈에 말이에요. 이 죄의 종의 눈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의 종에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마음에 맞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말을 해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고생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 자신의 밭을 팔아 구제하는 일에 힘쓰더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여전히 열심인 거예요. 하늘을 보면 열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선행을 한 그런 교회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는 백석 교회의 성도들이 백석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린들을 섬겨왔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을 섬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섬김의 일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일꾼들, 이 훌륭한 섬김 말,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백석교회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렇게 칭함을 받는 복스러운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백석교회처럼 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영광을 거두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백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날마다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강단에 외쳐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이 강단이 늘 생수의 강이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하게 흐르는 복된 강단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